안녕하세요, 모항입니다.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다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는 올해죠. 계속해서 올해 전역 예정인 선수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. 이제 남은 인원들은 아마 올해 안에는 1군에서 얼굴을 볼 확률이 낮다는 생각이 드는 선수들입니다. 하지만 그렇다 해도 혹시나 모르는 그들의 반등을 기대해보면서 응원을 해줘야겠죠. 오늘은 이번 전역 예정 선수들 중 유일한 좌투수로 왼손이 없는 롯데에서 반드시 잘 성장해줘야 할 홍민기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. 홍민기 선수는 2020년 2차 1라운드로 롯데에 입단한 좌투수입니다. 185cm의 큰 키에 유연성까지 돋보이면서 140이 넘어가는 구속을 자랑하는 좌투수로 신체 사이즈와 왼손 투수인 점만 보면 팀 내 좌완 투수들 중에서 어쩌면 최고의 원속이 될 수 있는 선수인데요. 저 키에 왼손에서 나올 빠른 공을 생각하면 정말 짜릿해지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홍민기 선수는 구속은 괜찮지만 고질적으로 제구가 불안한 선수로 1라운드에 뽑은 선수이긴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직점감이 될 선수가 아닌 원석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거기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상 경력이 있었는데 프로에 와서도 어깨와 팔꿈치 등 잦은 부상으로 인해서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. 통산 성적을 보면 2군에서도 6경기, 1군에서는 겨우 1경기에 나서면서 2년 동안 1, 2군 통틀어 7경기에만 나섰는데요. 거기다 이 작은 표본에서도 1이닝당 1볼넷은 그냥 넘기는 수준으로 제구가 불안하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어디서든 두 자릿수에 가까운 평균자 특점으로 지금까지 보여준 게 없다 봐도 무방한데요. 그리고 특히 어깨 쪽 부상이 있던 터라 앞으로의 선수 생활까지도 걱정이 되는 선수입니다. 하지만 뭐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입대 전에 보여준 이 기록들은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. 언젠가는 홍민기가 이 기록들을 뛰어넘는 좋은 활약들을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런 홍민기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은 이 홍민기에게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물론 1라운드에 뽑힌 자완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곤 하지만 특히 우리 롯데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홍민기에 거는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요. 우선 작년에 가능성을 보였던 김유영이 유강남의 보상 선수로 LG로 이적했고 그 다음 가는 좌완 불펜이라 할 수 있는 강리호로 규명한 강용구 선수가 FA로 나가면서 롯데와의 방향성이 안 맞는다는 말을 하며 재계약이 불투명한 상태이기에 안 그래도 좌완이 없던 롯데가 더욱 좌완이 없게 된 상태입니다. 차우찬이 롯데에 합류했다곤 하나 최근 6월 복귀가 목표라고 하면서 최악의 상황엔 롯데가 6월까지 좌완 한 명 없이 팀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놓여 있습니다. 그렇기에 김진욱을 포함한 연변 좌완들에게 우리는 어쩌면 필요 이상의 기대를 걸게 되는 것 같은데요. 당연히 그 기대는 올해 전역하는 이 홍민기 선수에게도 적용되겠죠. 앞서 살펴본 전역 예정 선수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선수였다면 이 홍민기에게는 반드시 잘해야 하는 선수라는 프레임이 씌어있다 생각합니다.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홍민기 선수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은 낮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일단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공을 던지지 않고 어깨를 쉬게 해줬기에 입대 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롯데에 복귀하기에 기대가 된다지만 그렇다 해도 아직 1, 2군 통틀어 프로에서 보여준 게 없는 선수이고 2군 기록이 좋아도 제구가 불안하면 1군에 올라오지 못하는 선수가 태반인데 그 선수들보다도 제구에서 떨어지기에 손봐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생각합니다. 그렇게 현재 팬들은 돌아올 홍민기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다지만 저는 올해는 물론이고 어쩌면 내년까지도 홍민기에겐 담금질을 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하지만 그렇다고 홍민기에게 전혀 기대를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. 입단 당시에 이런 좌투수가 롯데에 왔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.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당장의 기대치를 낮추자는 거죠. 당장의 기대치를 낮추면서 홍민기에게 갈 부담감을 줄여주고 향후에 제 몫을 하는 투수가 될 수 있도록 그저 홍민기를 응원만 해주고 싶네요. 홍민기 선수는 돌아오는 5월 7일에 전역하고 팀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. 군문제를 마치고 돌아올 홍민기가 이제는 건강한 몸으로 꾸준히 성장하면서 향후엔 롯데를 대표하는 좌투수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이 2023년의 첫 영상인데 새해 첫 영상으로 홍민기 선수를 다룰 수 있어 상당히 의미가 컸다 생각합니다. 언제나 새해 새 출발의 의미가 있듯이 돌아올 홍민기가 롯데에서 새로운 시작을 잘 해냈으면 좋겠네요. 홍민기의 2023년을 응원해보겠습니다. 홍민기 선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롯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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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의 롯데 화이팅!